이번엔 루돌프 사슴을 만들겠습니다. 루돌프 사슴은 코가 빨가니까 예, 빨간 풍선을 끝까지 불어주신 다음에 묶질 마세요. 그 다음에 여기를 5cm 정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뽑아주세요. 그대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네, 이렇게 코를 만들고 그 밑으로 한 5cm를 이렇게 돌려서 묶어주시는 거예요. 네, 그 다음에 남은 건 아깝지만 뜯어버리세요. 그 다음에 하얀 풍선을 뒤에 10cm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빨간 풍선의 끝과 이 끝을 같이 묶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것을 눌릅니다.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세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윗입술이 되고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아랫입술을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양쪽 뺨을 하나, 두 개 만들어주시고 위에서 8cm 정도 두 개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묶어주시고 뒤에다가 방울을 만들어주십니다. 뒤에다 비틀어서 비틀어서 방울. 자,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8cm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서요. 여기에 터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바람을 살짝 뽑으세요. 구멍을 뚫고. 그래서 여기 한 8cm 정도 남았을 때 이걸 위로 뽑아서 위에 있는 바로 이 위에다가 잘 이렇게 묶어서 바람이 새지 않도록 마개를 묶어주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하면은 루돌프의 윗입술, 아랫입술, 뺨, 얼굴 이렇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몸통 만들기인데 이것은 아주 세게 잡아당겨서 이 위에다가 칭칭 감아줬어요. 그 다음에 한 8cm쯤 밑에를 이렇게 목을 만들고요. 한 10cm쯤 그렇죠. 한 10cm쯤 밑에 목을 만들고 15cm짜리를 두 개를 만들어요. 15cm 또 15cm짜리를 하나 또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꼬리까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팔입니다. 팔은요, 긴 걸 한 5cm짜리 방울을 두 개를 만들고 같이 묶어주세요. 그 다음에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비틀어주세요. 자, 이쪽도 한 12cm를 만들고 5cm짜리 두 개 만들고 비틀어주세요.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 위에다가 잘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사람 반탄이처럼 되죠. 그럼 이걸 이렇게 묶어서 목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, 씁니다. 무릎을 이렇게 가운데로 꺾어버리세요. 네, 엉거주춤한 다리가 됐습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, 뒷다리도 마찬가지예요. 5cm짜리를 두 개를 만들어서 묶어주시고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비틀어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5cm짜리 두 개 만들어서 묶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반을 나누어서 뒤에다가 꼬리에다가 묶어주신 다음에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게 해서 안쪽으로 구부리세요. 다리는 밖으로 이렇게. 그래서 루돌프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뿔이죠. 뿔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. 뿔은요 풍선을 한 뒤에서 10cm 정도를 남기시고요. 이걸 묶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위에서 한 5cm를 잡아서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주세요.
다음에 작은 방부터 하나 더 구슬을 만들어서 이걸 잡아당겨서 비틀어 주시고 또 5cm를 돌려주세요. 또 동그랗게 나뭇잎 비슷하게 또 만들어주세요. 자, 이걸 이 밑을 말랑말랑하게 10cm짜리 만들고 또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서 해주시고 또 5cm 위에 또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서 돌려주시고 아주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비틀어주시고 네, 한쪽이 좀 너무 작네요. 네. 예, 불 만드는 것부터 한번 다시 할게요. 불 만드는 거 여기까지 됐고 뒤에서 예, 불 만드는 것부터 하겠습니다. 뒤에서 10cm 정도를 남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잘 묶어주세요. 위에서 한 5cm 돌려주시고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줍니다. 아주 작은 동그라미.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구슬을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비틀어요. 대주시고 또 5cm 돌려서 또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한 10cm 정도 말랑말랑한 걸 만들고 작은 방울을 또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시고 또 5cm짜리 하나 만들고 또 동그라미 또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구슬 하나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비틀어주시면 네,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중앙을 딱 돌리면은 양쪽 불이 되거든요. 이때 이 위에 있는 예, 꼭지를 잡아당겨서 위에다가 잘 묶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것이 바로 루돌프의 양쪽 뿌리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, 이제 그 눈을 그려주십니다. 성탄절 날에는 아주 참 애들한테 사랑받는 동물이죠. 루돌프 사슴.